속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남자친구와 대화하기 싫은 주제는? 다른 커플의 연애담. 그렇다면 2위는? 안녕하세요. 2022년 5월 11일 수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켈리 클락슨 Love So Soft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남자친구와 대화하기 싫은 주제는 다른 커플의 연애담. 그렇다면 2위는 이었습니다. 20, 30대 남녀 커플에게 연인이랑 대화하기 싫은 주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축구, 야구 같은 스포츠 얘기, 군대 얘기, 정치나 시사 얘기, 결혼과 육아 얘기, 웃긴 이슈, 동료 뒷담화, 음식 얘기, 돈 얘기 이런 것들을 다 제치고 남녀 모두 1위를 차지한 주제가 바로 다른 커플의 연애담이었습니다. 누구 커플은 1주년에 뭐 했대, 누구 커플은 이번에 어디 놀러 갔대, 선물 뭐 받았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비교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겠죠. 근데 놀랍게도 여자들이 남친과 대화하기 싫은 주제 2위로 뭘 꼽았을까요? 예, 축구, 야구 같은 스포츠 얘기였습니다. 대텐이죠. 예, 군대 얘기, 축구 얘기 제일 많이 하는 곳. 예. 그래서 여심과는 거리가 먼 베텐입니다. 우리는 비교라도 해보고 싶다. 그렇죠? 경험 자체가 0이기 때문에 난 피해 안 주고 산다. 연애담이 없거든. 이러고 하신 분 있고. 생각해보면 그건 어떨까요? 베텐 얘기. 베텐 얘기를 어디 가서 한다. 예. 끔찍하네요. 자, 오늘은 솔로인 베텐러들이 내적 눈물을 흘리면서 듣는 코너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날입니다. 서로서로 놀리기 좋은 사연들 오늘도 쌓여 있으니까 부지런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독이 바짝 오른 드립들 채팅창으로 문자로 고릴라로 많이 남겨주세요. 잠시 후에 일상 문자를 소개하는 프리선언 뒤에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과 돌아오겠습니다. 일상 문자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고요. 베텐을 직접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세단장을 한 고릴라 앱을 통해서 보시면 됩니다. 베텐은 카카오TV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리죠.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불어나라 배가 뚠뚠님, 혼자 사는데 코로나 확진이 됐습니다. 주말에 소개팅녀랑 두 번째 만남을 약속했었는데 자가격리 때문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너무 서럽습니다. 베텐러는 역시 안 되는 걸까요? 라고 하셨는데 두 번째 만남으로 종료가 됐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코로나가 살렸다라고 하신 분 있고 오히려 다행이다. 23년에 만나라. 아시안게임처럼. 예. 4848님, 창문 열고 출근했다가 집에 왔는데요. 책상 위가 좀 노랗길래 봤더니 송화가루가 그냥 집 주변이 다 나무인 걸 깜빡했네요. 예, 송화가루가 진짜 맑은 날에는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미세먼지 있는 것보다 낫잖아요. 요즘 예, 공기가 너무 깨끗하고 날도 너무 청명하고 좋지 않습니까? 어제 잠깐 빗방울 떨어지는 것도 보긴 했는데. 국민 첫사랑님, 배달음식 이제 안 시켜 먹으려고 했는데 인생 6회 맛집을 찾아버렸네요. 배달비도 싼 곳이라 더 자주 시켜 먹게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공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디다든 남겨주세요. 김수민님, 여자지만 거의 매일 들어요. 임신했을 때 빼곤. 태교엔 안 좋죠. 태교에 좋다고 하신 분도 있긴 했어요. 근데 아무튼 매일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배싱재 돼지님, 형 정말 순수하게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드라마 돼지의 왕 보셨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순수한 질문일까요? 아, 저도 버스 광고를 워낙 많이 보고 또 웹툰이 워낙 재밌다 그래가지고 예, 저는 근데 이렇게 원작이 있으면 원작부터 보는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볼 겁니다. 예, 이걸 돌리네라고 하신 분 있고 성재의 왕 차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2 하나님, 베텐 6년차 제주 사는 장기 베텐러입니다. 이번 주말 베텐절 전날 결혼합니다. 그냥 얘기하고 싶어서 문자 보냅니다. 11년 연애의 마침표를 결혼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오, 축하드립니다. 일단 결혼하시겠다고 하는데 뭐 저희가 뭐 나쁜 얘기 하겠습니까?
11년을 연애하셨어요. 배튼 6년 차금 배튼 거의 개국할 때부터 들었다는 얘기네요. 채팅창에 지옥에 온 것을 환영한다. 이분 지옥에 있지 않죠? 이분 솔로 모쏠이고요. 그냥 드립 치는 거예요. 자, 축하는 해드리겠습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고깃집에서 혼밥하기 눈치 보인다고요? 괜찮습니다. 2인분 시켜서 다 먹으면 되죠. 영화관에서 혼영하기 민망하다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불 꺼지면 안 보여요. 혼여 가면 심심하지 않냐고요? 여러 명 가서 사진 2,000장씩 찍는 것보다 낫습니다. 혼술하면 처량해 보이지 않냐고요? 술값 적게 들어서 좋지 않나요? 회식보다 혼밥, 둘보다 하나, 커플보다 솔로가 편한 당신, 그대들과 함께합니다. 모쏠 솔로 싱글들의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외침. 비연애자들 중 챔피언을 가려내는 시간. 비연애 챔피언스 리그.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는 인싸 중에 인싸,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혼자 뭐 밥 먹는 건 당연히 하실 거고, 혼술 해보셨습니까 밖에서? 지난주에 한 것 같은데요. 혼술을? 거제도 출장 갔을 때 혼자 가서, 예, 혼자 숙소에서 맥주를 먹을까다가 나가서, 예예, 네, 맥주 한잔 했죠 혼자서. 혼자서. 자주 해요? 자주 한다. 네. 혼영 해봤죠. 쉽죠. 네. 혼여 혼자 해봤죠. 여행. 스페인 혼자 간 적 있어요. 바르셀로나 여행. 오. 일부러 혹시 혼자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네? 유부남이다 보니까 웬만하면 혼자 하고 싶다. 준비된 질문만 하시죠. 프리덤이라고 하신 분 있고, 예, 혼자 화염병 던져본 적 있냐고 하신 분 있고, 혼화. 예. 요새 혼자 못할 것도 없고 뭐 다 혼자 하는 게 편하던데. 그렇죠. 예. 혼자이고 싶다. 자, 아무튼 혼자 하는 거는 베테너들은 너무나 쉬운 것이죠. 예. 혼자 패밀리 레스토랑 가본 적 있습니까? 패밀리 레스토랑 간 적은 없다. 그렇죠. 네, 저는 그건... 있습니다. 저는 심지어 자주 갔어요. 형님. 네? 저는 그 배텐 이전에 예전에 행복한 아침이라는 라디오를 할 때, 이제 보통 점심 때 퇴근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치맥을 하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패밀리 레스토랑 가서 맥주 한잔 하면서 치킨을 한 적 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예. 저녁엔 저도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점심은 괜찮아요. 그리고 아무도 사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뭐 혼자 이런 개념은 아닌데 약간 몸이 안 좋을 때 혼자 있으면 약간 그건 좀 그렇더라. 그렇죠. 명절 때, 그리고 뭐 이렇게 크리스마스, 또 이제 연말 연시, 또 생일 뭐 이렇게 중요한 날이랑 또 몸 안 좋을 때, 그럴 때는 혼자 있는 게 좀 힘들어요. 저도 약간 코로나 걸렸을 때 아팠으면 아마 혼자 있는 게 되게 서러웠을 것 같은데 다행히 저는 아프진 않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형 간병인 필요하지 않냐고 하신 분 있고. 예. 자, 5월, 6월에 EPL 또 이제 마무리가 슬슬 될 거고 챔스 결승도 있고 아챔도 있고 K리그 국대 친선 경기도 있고 주요 경기들이 몰려 있어서 달순의 라이브가 굉장히 바쁜 대목이지 않습니까? 아, 그러죠. 잠도 좀 줄여야 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건강 관리를 좀 해야 돼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유, 그저 건강보다 방송이죠. 그래요? 이게 뭐예요? 방송을 잘하려면 건강을 또 이제 해야죠. 아, 근데 이게 맨날 이렇게 낮밤이 바뀌거나 아니면 되게 불규칙하잖아요. 막 잘 때 못 잘 때는 며칠에 걸쳐서 진짜 몇 시간 자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렇게 한 15년, 20년 살았더니 그냥 몸도 그냥 그러니 하는 것 같아요. 야, 참 인방인이라고 하신 분 있고. 건강보다 돈이다. 건강보다 풍이다. 예. 5287님 저주 요청이 들어왔어요. 내일 올해 첫 수영대회 출전하러 갑니다. 이번엔 배영 100m를 처음 하는지라 너무 걱정되네요. 무사히 완영할 수 있도록 박문성 의원이 시원하게 저주 한번 해주세요. 아, 처음이에요? 예. 자유형 지금 사진을 찍어 보내셨는데 자유형 50 그리고 배영 100 이렇게 출전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축하드리고 일단 출전 자체가 이제 정말 축하할 일이고. 근데 처음 뛰는 거라 했잖아요. 네. 네, 참가 의의가 있죠. 저주라고 하신 분 있고요. 예. 아, 배영 100m. 배영은 100km다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아닙니다. 예. 배영은 100km다. 예. 수영은 배영이죠. 예.
저도 근데 이제 전 수영을 굉장히 잘하는 편인데 예, 주종목을 굳이 따지자면 배영이었습니다. 진짜요? 네. 예, 전 배영이 진짜 빨랐어요. 이게 그림이 안 그려지는데? 네? 예? 아, 저 수영 거의 선수 직전까지 했기 때문에. 에이, 그건 뭐 다 예. 아, 자유형, 배영, 평영, 저병 뭐 다 잘하고 인명구조까지 할 줄 아는데 배영이 제가 봐도 놀랄 정도로 빨랐어요. 배영하다가 스톱을 못 해가지고 머리 깨질 뻔한 적도 있습니다. 아니 방송에서 라떼는 하고 있어요. 아무도 검증할 수 없는 이야기를. 보거라고 하신 분 있고요. 차단해드립니다. 보거. 자 그리고 1803님 문성형님처럼 말을 재치있게 해서 여친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형님의 말투를 듣고 또 들어서 말투는 비슷해졌는데 옷을 어떤 스타일로 입어야 될까요? 아 이거 매기는 거잖아 이거는. 누가 봐도 매기는 거죠. 제가 사실 저기 뭐 인정합니다. 제가 옷 센스는 정말 예. 저는 약간 옷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말 그 따뜻하기만 하면 된다. 아,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춥지 않으면 되고 덥지 않으면 된다. 예. 여러분 유니폼 입으세요. 그리고 겨울엔 패딩 입고. 예. 그게 딱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친을 만들고 싶다는데. 그걸 닮아서 뭐 할 거니? 라고 물어보신 분 있고. 그리고 옷 잘 입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박문성 의원이 평생 옷 제일 잘 입었을 때가 민복 입었을 때예요. 예. 민복 추천드리고요. 품 넓고 좋습니다. 편하고. 예. 예. 자, 1071님. 박문성님과 동갑인 유부남 베테랑인데요.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말없이 외박해서 아내가 단단히 화가 났는데 이럴 때 리빙 포인트 있을까요? 저 좀 구해주세요. 일단 그 아내분이 단단히 화가 나는 게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좋을 수도 있어요. 말없이 외박을 했는데 화가 단단히 날 정도밖에 안 됐을까요? 아니면 화가 안 날 수도 있대요. 문이 단단히 잠겨 있는데 아내가 화가 단단히 났을 거라고 착각한 거 아닙니까? 이미 아내분께서는 다른 곳에 가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예.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게 리빙 포인트가 왜 필요합니까? 이건 그냥 혼나야 되죠. 예. 이건 맞아야 됩니다. 예. 아니면 돈을 쓰는 어떨까요? 어느 정도 써야 될까요? 만약에 이걸 화를 풀어주려고 내가 예산을 좀 짠다. 어느 정도 카드 줘야죠 뭐. 카드를 그냥 맡겨라. 백화점 갔다 오라고. 백화점 갔다 와. 내가 다 메꿀게. 그럼요. 이런 식으로. 시원하게 가야지. 예. 자 어쨌든 잘 해보시고요. 채팅창에 전월세 구하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어차피 나가야 된다. 예. 자 코너 속의 코너 박펠레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가보겠습니다. 지난주 6일에 열린 제58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 예능 작품상 예측을 했는데 박문성 의원이 골 때리는 그녀들을 예측해서 광탈했고요. 스트릿 우먼 파이터가 수상을 했습니다. 아이 수파 좋더만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3연패를 기록 중이고요. 네. 오늘 예측은 이걸로 가겠습니다. 5월 13일 새벽에 열리는 북런던 더비 토트넘 대 아스날의 경기에서 어떤 팀이 이길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아 이건 이번 시즌 또 최고의 빅매치가 네, 북런던 더비. 이게 이제 뭐 북런던 더비 자체도 라이벌이지만 아스날이 이기면 그냥 4위 그러니까 토트넘 탈락 확정이고요. 챔스 티켓. 예. 토트넘이 이기면 1점 차 붙어가지고 남은 두 경기 끝까지 보는. 어느 정도 해볼 수 있고. 에. 야, 이거 큰 경기인데. 네네네. 자, 북런던 더비 자체도 크지만 지금은 그 순위권 싸움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당연히 출전할 겁니다. 자, 박펠레 선택은 아스날이 이깁니다. 아, 애국노가 또 그러면 손흥민 아니, 뭐 선수 애국노예요, 그냥. 손흥민 득점합니까? 철저한 분석했다는 네. 손흥민 득점 하나요? 아스날 이긴다니까요. 네. 아니 근데 손흥민 득점할 수도 있잖아요. 아, 못해요. 못한다. 아, 못해요. 오늘 네. 철저하게 애국노로 가는군요. 예. 자 권창훈 오열은 뭐죠? 예. 이건 여러분 검색해 보시고요. 권창훈과 아스날의 네. 어떤 연관관계는 따로 검색해 보시고 자. 후토크는 다음 주에 나눠보겠습니다. 비연의 챔피언스리그 비참 코너는 비참한 솔로들의 일상 사연을 소개합니다. 솔로 여러분의 비참한 일상 많이 보내주세요. 네, 또 꽁트로 소개되는 사연하고요. 문자 사연 중에 오늘의 챔피언 찌질 사연에는 응원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풍성한 머리로 매력 어필하고 연애에 성공하시라고 탈모 샴푸 세트 보내드릴게요. 네, 자 베텐 앞으로 도착한 비참 문자 소개해 주시죠. 아이고 여자 베텐에서 보내주셨네요. 청바지 여우님. 청바지 가게에서 근무하는데요. 늘 점심은 시켜 먹는데 도시락집이 가까워서 배달비 아끼려고 직접 가져옵니다. 근데 도시락집에서 일하는 남자분이 저한테
오늘은 카레 돈까스 드시네요. 어? 오늘은 치킨 마요 드시네요. 어? 오늘은 왜 비빔밥 드세요? 이러면서 제 메뉴에 관심을 가집니다. 이거 그린라이트일까요? 저는 그분 마음에 안 드는데 뭐라고 거절할까요? 아, 이거는 이 여자분의 비참러가 아니네. 남자분이 비참러인데 어떻게 센스 있고 정중하게 끊어낼까요? 관찰자의 거죠. 입장의 사연이네요. 예. 네. 네. 반전이 있었네. 마음에 안 드는데 왜 보냈냐고 하신 분인데 거절하려고요. 예. 자, 어떻게 쳐내야 될까요? 립 서비스를 거절하는 법인지 아니면 진짜 그린라이트를 거절하는 것인지. 그냥 먼저 고백하면 거절된다라고 하시면 돼요. 이건 이제 남자분들일 때 해결 방법이고. 지금 막 정체성이 혼란이 다들. 네. 야, 이거 어떤 관점이야? 야, 이거 진짜 어디로 무게중심을 줘야 되지? 매번 똑같은 메뉴를 시켜주세요. 준비하기 편하게라고 하신 분 있고. 우린 반대는 잘 몰라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일단 여텐러 시점으로 가야 되는지 남자 비참러 시점으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여기 꽤 맛있나요? 왜 이렇게 자주 시켜 드시지? 배달비 아끼려고는 아닌 것 같은데 맛이 있으니까. 근데 약간 느낌이 그런 느낌도 있어요. 저는 그분이 마음에 안 드는데 했는데 약간 마음에 드는 거 아닐까. 아, 오히려 마음에 드는 게 좀 있는 것 같다. 약간 난 그 사람 별로야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아, 일부러. 루틴으로 계속 약간 그린라이트를 받다 보니까 마음에 든 거다. 오호. 사실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거절할까요를 우리가 답을 못 내줄 걸 이미 알고 있거든요, 이분은. 그렇죠. 예. 자, 일단 이 사연은 너무 난해해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빈님 거. 자, 최근에 제 생일이었는데요. 여사친이 선물로 꽤 비싼 브랜드 미스트를 선물로 보냈어요. 집으로 배송이 왔는데 엄마가 저보고 여자친구 생겼냐며 의심하더라고요. 친구들도 그린라이트가 확실하다고 하고요. 미스트는 어떤 의미의 선물인지 해석 부탁드립니다. 뿍뿍이. 네. 네, 얼굴에다 이제 뿍뿍뿍뿍 뿌리면 이제 되게 시원하고 예, 수분 보충이 좀 되는 거고. 근데 이거를 꽤 비싼 브랜드 걸 줬기 때문에 아하. 의미를 좀 해석해야 된다. 네가 푸석푸석하다는 얘기다. 얼굴이 갈라지셨나 보네. 얼굴 버즘 없애라고 보낸 거다라고 하신 분 있고. 자, 미스트 유통기한 확인하자라고 하신 분 있고. 양서류는 피부가 촉촉해야 된다는 뭐죠? 양서류는 뭡니까? 얼굴이 사막이다. 반건조 쭈꾸미란 뜻이다. 라고 하신 분 있고. 어허... 미스트에 나오는 괴물을 뜻한 것이다. 영화. 예. 그래요. 뭘까요? 예, 살면 처음 받았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뭔가 의미를 부여하시려고 하는 의미 부여. 너 페페라는 거다. 예. 그래요. 자, 아무튼 안개처럼 사라지란 뜻이다. 아, 미스트. 자, 다음은요. 아, 익명으로 보내주셨네요. 오늘 여자 베트남들이 많이 보내셨네. 뭐야? 양말 없이 샌들 신고 출근했어요. 발가락에 분홍 매니큐어를 칠했는데 대리님이 제 발톱이 꽃잎 같다네요. 어허. 그린라이트일까요? 어허, 여자분이 보내셨는데 양말 없이 샌들 신고. 여자분들은 양말 신어도 되나요? 그걸 모르겠네. 남자분들은 샌들에 양말 신으면 절대 안 된다 그러잖아요. 여자들은 또 허용되나요? 몰라요. 몰라요. 여자들의 아무튼 양말 없이 출근하셨는데 발가락 분홍 매니큐어를 보고 대리님이 발톱이 꽃잎 같다라는 뜻이다. 자. 근데 이게 잘 안 쓰는 표현이긴 할 것 같은데 옆에 여자분이 꽃잎 같아 발톱이. 발톱이 오늘 왜 이렇게 난해하지? 여자들이 왜 다른 요일도 아니고 수요일에 보내도 헷갈리게 하지? 이거 어렵네.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심한 얘기를 못하는 것 같아. 할 그러니까. 얘기들은 다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지금 아군인지 적군인지 지금 헷갈려가지고 우리 매뉴얼에 없는 거라 되게 어렵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얼굴은 꽃 안 같다는 얘기다라고 하시네. 발톱이 꽃 같은데 얼굴은 꽃 안 같다. 어렵다 오늘. 발톱은 예. 꽃잎 같네요 이런 거구나. 발톱은 꽃잎 같네요. 자, 2부에 뵙겠습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이번엔 긴 사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근데 그 발톱이 꽃잎 같다고 했던 거에 대해서 되게 오늘 왜 이렇게 어렵지? 막 이러면서 되게 늦게 막 그 해석을 보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처음엔 아군이 적군이 헷갈렸다가 에이 몰라 쏘자. 네. 에이 몰라 싸. 이러면서 다다다다다다 쏘기 시작했는데 좀 아까 막판에 이제 해석이 되게 어렵게 하다가 발톱이 꽃이고 얼굴이 뿔이다. 꽃이 물구나무 섰네라고. 아, 물구나무 섰다. 꽃이 물구나무 섰네라고 하신 분 있고, 밟아버리고 싶다는 뜻이다. 박상라님 꼴 사납다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남자였으면 발톱이 폭립 같다라고 한 거라고. 근데 여자분이라 못하겠어요. 이건 한 거잖아. 야, 요 정도 그래도 네. 우리가 발톱이 꽃잎이 아니라 폭잎 같다고 한 건데 그거를 이제 잘못 알아들은 것이다. 예, 네, 가지고 그 누난 바오밤 나무야. 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의가 있습니다. 베테나분들이 바로 그 폭격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들 되게 어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왜 이렇게 어렵지? 말하면서 조심하다가. 예, 네, 그러다가 에라이. 이제. 결국은 뚫렸습니다. 자, 긴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땅만 파도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 여친이 있었습니다. 그때 첫연애였기 때문에 여친과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았죠. 오늘 너도 저기 하늘색 티셔츠에 청바지? 야 나도 하늘색 티셔츠에 청바지. 야, 우리 완전 통했다. 오빠, 우리 쇼핑몰 좀 가자. 옷 사 입어야겠어. 어? 왜? 어이, 커플룩 갖고 좋은데? 그럼 우리도 저희 커플템 하나도 없는데 이번 기회에 맞추자. 그러면 커플티가 좀 부담스러우면 우리 그 커플 운동화 어때, 운동화? 커플룩 진짜 싫거든. 아니 그렇게 싫어? 알았어. 그럼 커플템 뭔가 안 하면 되잖아. 나 이번에 저 프로필 바꿨다. 나 프로필 지난번에 우리 그저 벚꽃 앞에서 그 같이 찍은 사진 있잖아. 그거로 바꿨지롱. 나 프로필 사진. 뭐? 왜 허락도 없이 프로필 사진을 설정해? 빨리 딴 걸로 바꿔. 왜? 잘 나왔는데 그거? 얼굴이 나와서 그 부담스러운 거야? 그럼 우리 그저 손잡고 있는 뒷모습 사진 그거 괜찮지? 싫어. 나 커플의 사진 진짜 싫거든. 그 정도로 싫어? 알았어. 그러면 저기 프로필 사진 거다. 나 그거 바꿀게. 나 바꾸면 되잖아. 그나저나 저 다음 주 우리 저 사귄 지 100일인데 내가 그날 데이트해야 되니까 내가 회사로 데리러 갈게. 회사로? 안 돼. 오지 마. 절대 오지 마. 아니 저 100일이니까 저 장미꽃 백송이 그거 사가지고 회사로 데리러 가려고 한 건데. 저 동료들 앞에서 꽃 받으면 저 자랑도 할 수 있고 그 좋지 않아? 안 돼. 절대 오지 마. 진짜 싫어. 공개적인 커플템도 싫고 커플 사진도 싫고 커플 데이트까지 싫어했던 여자친구. 진짜 싫다고 제 앞에서 정색하던 그 모습도 예뻤는데 지금은 떠나고 없네요. 렉 걸린 여친인가요? 그거 하신 분 있고 남친 아니라고 확신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다크나이트 남친 왜 사귄 거냐라고 하신 분 있고 1급 기밀 남친, 1급 보안 남친, 출입 금지 남친. 예, 남친이 프사를 바꾼 것도 몰랐다는 건 아예 안 봤다는 거잖아요. 톡을 보낼 일도 거의 없었고. 그러네. 예, 자 어떻게 이렇게까지 넌 뭔 잘못을 한 거야 라고 하신 분 있고 볼드모트 남친 존재가 잘못이죠. 일단 대외비예요 그죠.
근데 나 여기 약간 궁금한 거 있어요. 가끔씩 이런 커플이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공개하기 싫어하는 커플? 뭐 만나고 사귀는 것까지는 대충 맞는 것 같은데 친구랑 같이 만나기 싫다. 같이 찍은 사진 공개하지 마라. 실제로 봤거든요. 왜 그런데 사귀지? 심리를 잘 모르겠어. 싫으면 안 만나면 되잖아. 근데 만나는데 보여주긴 싫대. 창피하대. 아, 창피하대요? 어. 아, 그 말까지 해버렸어요? 어. 아, 그러면 그럼 그게 답이잖아요. 그거 안 만나야 되잖아. 답이 나왔네. 창피해. 아, 이거 왜 사귀냐고. 예, 창피한데 사귀고는 싶다. 그게 뭐냐고. 가능은 하다고 봅니다. 예. 자, 여친이 어지간히 네가 부끄러운 것이더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아무튼 뭐 장점이 있을 수 있겠죠. 남자분이 뭐 딱히 장점을 갖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자, 아무튼 많은 좀 연인이 되면 하고 싶은 걸로 꼽은 것들이 커플템하고 뭐 이렇게 이벤트하고 통화하고 뭐 프사 설정하고 드라이브하고 뭐 이런 건데. 그럼요. 자, 아무튼 예, 굉장히 악플들이 많이 와가지고 소개를 못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비참 실시간 문자 보겠습니다. 네, 3918님. 오늘 하루 종일 시계를 보는데 11시 11분, 4시 44분, 12시 12분 딱딱 맞춰보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누군가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라는데 누굴까요? 아, 이게 무슨 얘기죠? 시계 볼 때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숫자가 이제 눈에 띌 때가 있죠. 저도 5월 15일 생이다 보니까 515를 자주 보게 되고. 야, 이렇게 엮어요 그거를? 예. 아, 홍보를 한 건 아닙니다. 홍보한 건 아니고. 그다음에 뭐 11시 11분 저도 잘 봅니다. 예. 아, 저도 있어요. 그래서 난 뭘 봐요? 저는 4시 44분 되게 많이 봐요. 아, 444? 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주위에 얘기한 적도 죽는 있습니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왜 이걸 많이 보냐. 예, 예. 근데 제가 일부러서 4시 이후에는 어떤 징크스 있었냐면 일부러 시계를 안 본 적도 있어요. 하도 이거가 보여서. 어허. 그래요. 근데 이게 누군가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저승사자. 저승사자가 널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11과 44가 보인다는 건 혼자 죽을 운명이다. 예. 자, 축구계의 사신이라고 하신 분 있고, 별풍선이 444개가 올 수 있다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챔스 보다가 전반 끝날 때쯤이 4시 44분이에요. 아우, 축덕들 아주. 챔시가 4시죠. 네. 챔시 44분. 추가 시간 표시되기 직전. 예. 그건 맞죠. 예. 보통 그때 화장실 언제 가도 되지? 4시 44분. 맞아. 예. 냉장고에 맥주 하나 더 있나? 4시 44분. 아, 네. 그래서 이거 많이 봤나? 예. 챔시가 4시입니다. 예. 자, 다음은요. 버즈님입니다. 좋아하는 여성분에게 고백했는데 지금 직장인이라 못 사귈 것 같대요. 직장인이면 왜 못 사귀죠? 직장인이라도 퇴근은 할 거 아니에요? 아, 나 직장 다녀야 되고 나 월급쟁이기 때문에 못 사귀어. 이게 무슨 느낌이죠? 나 그 사람이라 못 사귀어. 직장이라 사귀기가 어렵다. 그래요. 그냥 혼내준 거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냥 네가 싫다는 것이다라고 하신 분 있고, 직장에 구금돼 있나라고 하신 분 있고, 정년 퇴직까지 너랑 사귈 생각 없다. 숙직할 수도 있죠, 그죠? 예, 네, 직장 계속이요? 구금. 아, 예, 예, 예. 나 계속 숙직해. 예, 정년 때까지 회사에서 못 나와. 예. 다음은요. 4313님. 저 다음 주에 새 차 나온다고 합니다. 어우. 예. 축하드립니다. 지금 차가 너무 구닥다리라서 여친이 안 생기는 것 같아서 새 차를 큰맘 먹고 질렀습니다. 새 차와 새 여친하고 어디 놀러 가면 좋을까요? 아, 그리고 2세를 생각해서 SUV로 질렀습니다. 일단 새 차까지는 돈을 지르신 건데 후여친은 아직 없으신 거고, 그다음에 후 2세 또 아직 뭐 없는 건데 돈 버렸네라고 하신 분 있고 사람이 구닥다리다라고 하신 차가 구닥다리가 아니라 당신이 구닥다리다. 얼굴을 예. 세차해라. 예. 차랑 사겨라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카푸어네 뭐 왜 온갖 악담들이 다 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너 그 차랑 평생 간다. 1인 SUV 될 것이다라고 하신 분 있고. 자.
고압수로 세수해라. 아. 괜찮아. 그거. 네. 너는 카푸어가 아니라 얼푸어다. 이거 다 붙여. 예. 예. 차동건인데 주인이 구닥다리야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아, 세차를 찔러 가지고 백마탄 환자라고 하신 분. 페이스푸어. 예. 와, 아까 일부에 여자분들 나왔을 때 조금 얼마나 참았을까. 사격 조심하다가 조준 사격 좀 하더니 아. 이제 남자들 사연 나오니까 그냥 완전 광역 폭격을 하고 있네요. 무차별 폭격입니다. 자, 다음은요. 예. 딩가당가 님. 여사친이 자꾸 자기네 집 고양이 사진을 보냅니다. 제가 고양이 좋아한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왜 자꾸 보내는 걸까요? 귀여우니까 자기 집에 와서 고양이 구경하라고 그러는 걸까요? 자기네 집 고양이 사진이에요. 고양이 좋아한다고 한 적이 없는데 자꾸 보내는 것이다. 어허. 여사친. 그래요. 술을 사달라고 하는 거다라고 하신 분 있고 또 너무 세게 얘기하신 분이 있어서 소개를 못하겠습니다. 예. 뭐라 그랬을까? 널 수술하고 싶다는 것이다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아. 예. 아 저도 집사지만 예. 전 개인적으로 그거 반대하는 편이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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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아 네가 쥐처럼 생긴 것이다라고 하신 분. 예, 너가 인면허 같이 생겼기 때문에 고양이를 디미는 것이다라고 하신 분 있고, 너 인면허상 아니냐라고 하시고, 어면인, 인면허가 아니라 어면인, 예, 예. 예. 달마도 같은 것이다라고 하신 분 있고, 자 다음은요, 세그리님. 조별과제 같이 하는 분이랑 계속 톡을 하고 있습니다. 과제 이야기가 끝나도 다른 얘기로 넘어가서 계속 톡을 하는데 이거는 그린라이트일까요? 조별과제를 같이 하는 분과 여자분과 이제 톡을 주고받는데 과제 얘기가 끝나도 과제만 딱 하고 빠지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얘기, 뭐 너 배텐드니? 뭐 이런 얘기들 스몰 토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넌 그냥 심심이야라고 하신 분 있고, 고백하자라고 하신 분 있고, 네가 다 하라고 압박 주는 거다. 네 이름 뺄 명분을 찾고 있는 것이다.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니까요. 예, 제일 힘든 과제를 하고 있네라고 하신 분 있고, 일단 참고 과제 끝난 다음에 고백하자. 그래요. 이거 뭐 어떤 이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은요. 5453님. 퇴근할 때 같이 지하철로 가는 동기가 있었습니다. 회사는 삼성역인데 퇴근할 때 그 친구는 잠실 쪽으로 저는 성릉 쪽으로 가느라 역에서 헤어집니다. 속으로 아 반대편이라 아쉽다 생각했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동기도 저랑 같은 당산 쪽에 살더라고요. 그냥 저랑 같이 가는 게 싫어서 먼 길로 돌아간 걸까요? 아, 2호선 순환을 한 거예요? 아하. 2호선, 예. 을지로 순환선. 옛날에 그렇게 불렸었는데. 한 바퀴를 도는 겁니까? 와. 야. 잠실 쪽으로. 야, 이건 지독하네요, 진짜. 이게, 와. 몇 정거장을 가길래. 예. 그래요. 이거는 근데 결론이 이미 난 사연입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네. 저희가 말을 보탤 게 없어요. 남부 순환자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자, 다음요. 9200 님. 바디 프로필 찍고 싶어서 엄청 운동하고 관리해서 최근에 찍었습니다. 어우, 잘하셨네요. 찍고 너무 뿌듯해서 SNS에 올렸는데요. 팔로우 되어 있던 친구도 엄청 떨어져 나가고 여사친 여후배 몇 명은 절 차단했어요. 그 정도로 정 떨어진 건가요? 바디 프로필 SNS를 좀 싫어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 층이. 예. 그래요. 촌농좌라고 하신 분 있고 몸만 올렸어야지라고 하신 분 있고 얼굴을 같이 올리니까 차단당하지 꼴 좋대라고 하신 분 있고요. 예. 계정 신고 안 들어온 게 다행이다라고 하신 분 있고 넌 그냥 각 잡힌 오징어야라고 하신 분 있고 바디 프로필이 아니라 너는 바디 푸어필이야라고 하신 분 있고 예 몸푸어 몸의 예.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마른 오징어 굽지 마라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예 페이스 프로필을 참았어야 돼요. 예.
그리고 보통 그 바디 프로필 찍는 분들이 이제 과한 자신감 때문에 아 있죠. 그 삼각 팬티만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예. 예, 이거 정말 예. 남자들도 팔로 다 취소해요. 예. 불건전 개정됐다라고 하신 분 있고 예. 다음은요. 노다 패턴러님. 짱녀에게 톡을 하면 아주 띄엄띄엄 답이 옵니다. 3일에 한 번씩이라도 답이 오긴 오는데요. 답이 오긴 오는 거면 최악은 아닌 거죠. 이틀에 한 번으로 땡길 수 있을까요? 3일에 한 번 톡이 오는데 이게 최악은 아니다. 최악 바로 옆이네라고 하신 분 있고 그렇죠. 최악이 아니라고 최상은 아닌 거예요. 최악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겁니다. 아, 근데 난 이 심리가 더 궁금하다. 아예 안 보내면 되는데 왜 3일에 한 번은 그래도 보내야 할까요? 그러니까 짱녀라는 게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하. 직장 관계라든가 그렇지 짱녀니까 학교 관계라는 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답을 안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아, 예. 이 정도면 사실 이제 신호를 보낸 건데 예. 아하. 자, 삼보일배 같은 건가? 라고 하신 분 있고 최악을 알긴 하니? 라고 하신 분 있고 3일 천하 갑진정변도 3일 걸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있습니다. 봉화냐? 우주에서 톡 보내니? 내 사연인가? 라고 하신 분 있고 예, 내 사연 예. 자, 넌 변비 같은 거야. 이거 뭐죠? 3일에 한 번씩 이러고, 넌 변비야? 라고 하신 선인장 같은 남자라고 하신 분 있고 작심 3일이다. 3일과 관련된 건 다 보내고 있습니다. 네, 기프티콘 보내면 바로 본다고 하십니다. 그죠, 그죠. 다음은요. 나라라 뚠펠입니다. 내 여친이 내 절친 새우를 까주면 화가 난다 안 난다로 싸우는 새우 논쟁이 있더라고요. 짱녀랑 밥 먹으면서 새우 껍질을 까주며 이 논쟁 얘기로 토크 좀 하려고 했는데 짱녀는 새우를 껍질째 먹더라고요. 아하. 작전 실패했습니다. 아, 이거 까주면서 아하. 내가 너한테 이렇게 까주듯이 뭐 절친한테 여친이 까주면 어떨까 뭐 이런 이 인터넷에서 도는 논쟁을 아하. 가지고 토크를 좀 이어가려고 했는데 널 까버리고 싶다는 거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예. 그래요. 새우도 그리고 껍질이랑 꼬리 같이 먹으면 다 맛있습니다. 머리도 그렇고. 예. 자. 그래요. 콜라겐 못 놓쳐라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갑각류 알러지 있어도 그냥 먹을 것이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 예. 새우 껍질을 이기는 남자. 예. 올리버 칸급 수비라고 하신 분도 있고. 개껍데기였어도 씹었을 거다라고 하신 분. 키토산 돌문어야? 자, 광고 듣겠습니다. 배성재의 텐 역시 남자 사연엔 좀 맵게 쐈습니다. 2부에 대폭격이 몰렸기 때문에 괜히 이제 2부에 소개된 남자 비참러들은 너무 많이 맞았어요. 예, 가루가 됐습니다. 예. 자, 선물 받을 분들 일단 여자 청취자 두 분은 드릴 건데요. 선물이 탈모 샴푸 세트입니다. 예, 알아서 잘 쓰시고 청바지 여우님 그리고 발톱이 꽃잎 같으신 폭립 아니죠? 꽃잎 같으신 익명권님 물구나무 자, 선물 받을 분들 남자분들 소개해 주세요. 네, 직장인이라고 차인 버즈님, 2호선 돌아서 가신 남부순 환자 5453님, 바프 찍고 차단당한 9200님, 3일에 한 번 톡 받는 삼보일배자님, 노답 베테너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방문소개 소리는 다음 주에 뵙겠고요. 네. 자, 성시경 너에게 오늘 끝곡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